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젊음은 혈기가 있고 박진감이 있지만 조금 경솔할 수가 있죠.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힘도 좀 빠지고 반면에 조금 조심할 수 있고 조금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고 모두가 다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외신을 보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앨런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하고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저커버거,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SNS를 가지고 설전을 좀 하다가 야 그러면 뭐 한번 붙자 우리가 그냥 결투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또 뭐 다른 사람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또 즐거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응원을 막 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진짜 싸워라 결투를 해라. 그런데 사회가 되기 전에는 이제 결투라는 것이 많았지 않습니까? 분의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으면 상대방의 이름 결투를 해가지고 사적인 결투를 통해서 이렇게 죽음이 갈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들 아주 많이 외신들에게 실렸습니다. 머스크 저커버거 격투기로 한판 붙는다. 도박사들이 찍은 승자는 아마 저커버거가 뭐 이렇게 이 무술 같은 걸 좀 익혔나 말이다. 83% 확률로 승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격투기로 한판 붙자. 둘의 실제 대결이 성사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둘은 소셜미디어에 설전을 벌이다 격투기로 한판 붙자. 정치적 성향은 또 상당히 여러분들 다르죠. 앨런 머스크는 공화당에 상당히 친화적인 인물이고 이 저커버그란 친구는 민주당 쪽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 저커버그가 주짓수 브라질 무술을 한다는데 조심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젊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붙을 수가 있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혈기가 왕성한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어머니가 한 말씀을 하셨네요. 아들 싸움을 말린 머스크의 어머니 저커버그와 말로만 싸워야 되고 육체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 옛날 같았으면 아마 이런 것이 권총을 가지고 결투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었던 재무장관을 지냈던 분도 결투회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에서 이제 결투가 라는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사람은 욱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농담이 아니다.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말로만 싸워라. 그렇게 아들에게 경고했다. 이분 이제 메이 머스크네요. 메이 머스크 어머니는 이 싸움은 취소됐다. 나는 경기가 취소됐다고 계속 말하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여러분 세상에 사소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분도 그 말 발굽에 붙이는 편자를 만드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편자 때문에 마차가 굴러가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 없거든요. 그 어머니가 계신 게 다행인 거죠. 주변 사람들이 와 한번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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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두 사람이 좀 정과하게 되면은 그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한쪽은 크게 피해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딱 제동을 걸지 않습니까? 이게 노년의 지혜라는 거거든요. 사소한 게 없다 이야기죠. 간단, 아주 가벼운 말장난, 말싸움을 가지고 나중에는 결투까지 이르게 돼서 생명을 여러분들 그냥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머니는 아는 거죠. 사소한 게 정말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좀 조심을 하죠, 매사를. 왜 그런가 하니까 살아온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세상에 사소한 것은 없고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신중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년들이 대부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사소한 것이 다음에 여러분들 확장이 돼가지고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그런 과거에 타이타노 여러분들 잠수정을 이용해서 보러 간 사람들이 다섯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최근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잠수정 타이탄에 오른 파키스탄 재벌의 아들이 탐사 직전 두려워했지만 아들이 아주 젊은 나이네요. 19세고 부회장이 샤다지 다우드니까 아마 이셴무아입니다. 48세가. 이셴무아 이제 아들 솔레만은 19, 19살이니까 3세 정도가 되겠네요. 3세 정도가 되는데 아들을 태우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되게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같은 비행기를 안 타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잠수정 타기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하네요. 조카 술레만은 탐사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무서워했다. 하지만 조카는 아버지의 날을 맞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려고 동반 탑승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 부회장은 아마 이셸 같은데 동생은 어릴 때부터 1958년 영화 타이타닉호의 비극을 여러 번 봤을 정도로 타이타닉에 집착했다. 리스크를 감당한다는 것은 가능하면은 리스크를 피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 자체에서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아주 몰입해서 하는 사람들은 육체적 리스크를 많이 감당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언젠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속에 기억이 나는 것이 한 사람이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총량이 있답니다. 총량이. 그래서 사업처럼 계속해서 리스크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암백등반과 같이 이렇게 육체적 리스크가 따르는 행위를 일부러 줄인다는 거죠. 저는 리스크를 여러분들 참 안 좋아합니다. 특히 육체적 리스크를. 제가 여러분 육체적 리스크를 왜 안 좋아하는가 하니까 제가 글을 쓰고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정신적인 리스크를 상당히 많이 여러분들 수용하기 때문에 육체적 리스크는 상당히 뭐죠? 선호도가 낮은 겁니다. 뭐 암벽등반이라든지 뭐 산악 마운트 자전거란 이런 걸 거의 안 하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본인이 머리만 돌리는 그런 리스크만 다 감당하더라도 억수로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가끔 가다가 사업가 가운데 여러분들 뭐 이 카지노 같은 데 빠지신 분을 보게 되면은 저는 딱 그렇게 보거든요. 아, 저분은 사업의 진수를 제대로 모르시구나. 사업을 진짜 엔조이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거든요. 사업을 진짜 엔조이 한 사람은 그렇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가 여러분들 아주 자기 일에 대해서 몰입하게 되면은 그 과학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새로운 도전하고 리스크를 이런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도박 같은 데 손을 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BBC 뉴스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계속 이렇게 권했다고 하네요. 너무나 위험한 사업이라고. 그리고 그 잠수정을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BBC 뉴스가 이번에 이제 죽음을 맞았던 그 잠수함의 CEO에게 권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시하게 소개됐더군요. 세상에 사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투자든 사업이든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일인 모르지만 육체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감당하는 것은 뭐 특별한 사람 산악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런 리스크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를 하나 여러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다섯 권의 책이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올해 1월 초에 발간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달 말에 7월 말에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에 대한 분석 작업이 2022년 11월 달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제가 12월부터 집필 작업에 들어갑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책으로 남기게 되면은 그냥 꼼짝 만 거죠. 이 책이 나와가지고 당신들 도둑질 했지? 당신들 도둑놈들이지? 당신들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표 이렇게 이동시켰지? 이렇게도 말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박사가 입을 다물어 주기를 그냥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 책들은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그냥 낱낱이 밝힌 책입니다. 여러분 선거를 지켜야 됩니다. 선거를 지켜야 우리가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자유도 지킬 수 있고 미래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직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